가격 시간 뭐 보통이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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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뭐야? 이거 어디 이거잖아. 오코노미야키. 이게 다랑어, 다랑어. 어, 다랑어 포. 다다랑어. 이거 누가 갖고 온 거예요? 이거 긴 다랑어. 제가 아, 여기니까. 어, 저기. 아, 이거는 보통 있는 메뉴 아니에요? 이거 파는 건데. 평범해 보이는데.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오코노미야키라고 이제 일본 스타일의 어떤 빈대떡이에요. 근데 왜 이 메뉴를 제가 추천을 했냐면 사실 싱글남들이 막 먹다 보면 반찬광선 남고 막 버려야 되고 냉동실에 막 항상 그 네. 구석에서 안 나오는 재료들 있잖아요. 네. 버리기 너무 아까우니까 맞아. 한 번에 모아서 상한 것들을 버리기 전에 상하기 직전에 상하기 직전에 처리 곤란한 그런 것들을 잔반들 잔반들 반찬들을 모아서 오코노미야키 뭐 모든 해산물들이 들어있고요. 김치, 뭐 나물들 남은 나물들을 다 넣어서 이게 오코노미야키 가루가 오코노미야키 가루가 있어요. 그 가루를 통해서 굉장히 맞죠.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아, 이거 이거 그러면 드라마만 한 거예요? 아니, 맛있어? 아니, 맛있어요. 네. 저 내가 먹어볼게. 아, 진짜 맛있어요. 저는 정말 냉정한 피도 눈물도 없어요. 저는 진짜. 어, 맛있네. 응? 그러니까 빈대떡을 그렇게 숙주? 지금 잠깐만요. 그 숙주나물? 저 스케치북을 들어주셨는데 시중에 파는 것보다 더 맛있냐고 하셨잖아요. 시중에 파는 게 더 맛있어요. 아, 저는 뭐 시중에 파는 거를 많이 먹어보지 못했지만 네. 맛있지만 이거 굉장히 맛있어요. 맛있어요? 맛있어요? 저거 맛있겠다. 그냥 이게 요런 게 없으면은 김치도 있네. 그냥 약간 부침개 같은 느낌이 네. 들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누기 꿀이 마요네즈하고 누구 했잖아 누가 그 다음에 이게 저 이 가다랑어 입보가 위에서 같이 씹히니까 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. 재덕 씨가 이렇게 극찬하는 경우가 드물어요. 네 맞아요. 이게 간편하다. 일단 요리 시간이 짧습니다. 4분 30초면 완성이 가능합니다. 아 이거 맛있네. 많이 드세요. 맛있죠? 괜찮네요. 이거 진짜 괜찮습니다. 아직까지 1등입니다. 축하드리겠습니다. 뭐야 원래 나왔던 전중에서는 가장 지금 요 최근 전중에서는 다른 것보다 음식물이 좀 남는 걸 요걸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도 좀 저게 남으면 할 수 있고 예? 저게 남으면 저게 남으면 저걸로 또 만들어야죠. 이런 걸 왜 얘기하니? 없어 그냥 언제 쳐들 거야? 그걸 왜 얘기해 저거를? 아이 나 좀 저게 남으면 어쨌든 지금 다음요 넘어 있다.